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파이썬 모드버스라는 오픈소스 도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면은 칠판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온라인이라서 참 아쉽습니다. 칠판으로 좀 자유롭게 좀 사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여러분들 칠판하고 비슷한 이 디지털 필판을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모드버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계속 익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 기반 시설의 이제 프로토콜이고, 이것이 이제 환경 구축하기 되게 쉬운 편이라서 이런 데 같이 이제 실습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윈도우즈 기반의 도구를 이용해서 접속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정보들도 한번 획득도 해보고, 조작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를 조작을 했을 때 이런 프로토콜 정보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또 실습을 통해서 좀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배울 것은 뭐냐면은 이제 파이썬 도구로 이용한 어떠한, 해킹 도구죠. 어떻게 보면은 해킹 도구를 저희가 익히게 될 건데, 해킹 도구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로서 어떤 취약점 분석 도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취약점 분석 도구하고 어차피 해킹 도구하고는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칼 같은 거죠. 한마디로 칼인데,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좋은 요리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취약점 도구하고 해킹 도구하고는 동일하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파이썬. 모드버스.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파이 모드버스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모드버스죠. 네, 모드버스입니다. 마우스로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자, 그래서 이 공식 페이지는 바로 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파이썬 모드버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모드버스. GitHub 파이 모드버스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요 링크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로 클릭하시고 난 뒤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습한 환경은 2020년도 칼리눅스 2020년도 버전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뭐든지 혹시나 제가 기존에 했던 영상들을 또 공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새로 찍고 싶은데 기존 영상들이 너무 잘 만들어서 그래요. 더 설명하기 힘들어서 기존 영상들을 좀 공유할 때가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요. 근데 파이썬 기존 칼리눅스 이전 버전 기준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칼리눅스 최신 2020년도 버전 이후부터는 항상 이 sudo라는 명령어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서는 이 sudo라는 명령어를 앞에다가 항상 붙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실습하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다 시스템 쪽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모드버스 저희가 모드버스 이 자르 모드버스 8이죠. 예, 모드버스 8이라는 요 서버를 동작을 할 때도 자바 마이너스 자 그다음에 모드버스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항상 해 놓으시라고 해야죠. 칼리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리를 해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분리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실습을 할 건데,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예, 공격자하고 스카다 시스템하고 스카다 시스템 관리하는 서버죠. 어떻게 보면 모드버스 8이요. 그래서 요거하고 분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꼭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영상에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을 우선은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애드를 하시고 대충 이제 뭐한두개 정도, 예, 두개 정도 이렇게 추가를 저희가 슬랩으로 추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애드를 하셔서 약한뭐 100개 정도만 이렇게 애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드를 하고요. 코일 같은 경우에도 약한 100개 정도 이렇게 포함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쪽 다 레지스트리 100개, 그 다음에 콜 100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0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런을 해주시면 되겠죠. 런을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카다 모드버스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데는 수도 if 컨피그 했을 때 예, 서버가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겁니다. 192.168.140.135. 저는 여기가 스카다 시스템, 예, 모드버스 서버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공격자 서버 쪽에서 이제 모드버스 그 파이썬 모드버스 같은 경우는 공격자 서버에서 환경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GitHub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아니면 오픈소스 같은 거를 아직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설명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오픈소스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소스코드나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이트인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파이썬 모드버스요. 그래서 파이썬 모드버스들을 한번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모드버스 프로토콜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도구이다. 영어로 읽으니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한글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 변환이 잘안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번역기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통신 코어에 요런 것들을 사용하는 뭐 전체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3버전하고 2.7버전 이상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 오픈소스 도구는요,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혹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셔도 우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따라해 보시고, 다음부터 이러한 도구들이 있으면은, 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고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파이썬에 대한 것들을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파이썬 프로그램 입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유튜브나 그런 데서 이제 좀 확인 그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요 소스 코드를 우리가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냐? 이 코드라고 있죠? 이 코드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Git으로 다운로드 받는 파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카피를 하시면은 이 문자가 예, 카피가 됩니다. 복사가 되고요.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 공격자 쪽입니다. 공격자 쪽에 git 클론이라고 해서요.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 복사가 가끔씩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주소를 github.com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사가 잘안 되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스 코드 있잖아요. 금방 봤던 이 소스 코드가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다운로드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이제 저장되냐? 여러분들이 여기 현재 이 폴더에서 이 디렉토리에서 이것을 수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여기에 다운로드가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죠?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을 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죠? 천천히 할게요. 편집도 거의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요. 편집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오프라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천천히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여러분들 이제 설치를 한다거나 여러분들 할 때는요, 물론 이제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방법들이 좀 다르기도 한데, 우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requirement.txt라고 있습니다. txt요. 요것은 이제 뭐냐면은 보통 이제 파이썬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게 요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모듈들이 필요해요. 그 모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능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듈. 이 기능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소스코드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어떠한 모듈들, 어떤 기능들의 집합들을 가져와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여기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뭐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의 어떤 정보들을 가져오는 그런 기능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떤 데이터들을 보내는 그런 기능들을 누군가가 만들어 놨어요. 누가 만들어 놔가지고 파이썬에서 그걸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가져와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외부 이제 저희가 모듈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라이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이 외부 모듈을 이제 설치를 미리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 정보들이 포함된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cat-requirement.txt라고 txt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나는 이런 모듈들이 필요해. 그래서 너도 설치를 해야 돼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예, 정의들이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불러와서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불러올 때 설치를 어떻게 하냐? pip install 그다음에 파이썬 -r에 requirements라고 텍스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 PIP가 설치가 여기 칼리눅스에서는 예, 안 되어 있네요. 안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요것을 먼저 PIP부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IPT apt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난 뒤에 요거는 이제 어떤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 apt install, 수도 apt install, 그 다음에 python py3, pip죠. pip3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예,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ython 3, 예, pip. 파이썬 3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 3, 세 번째 버전, 3버전을 사용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칼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3이 설치가 되어 있고 파이썬 2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선 파이썬 3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3으로 이렇게 PIP라는 명령어를 내가 입력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실행한다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서 while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파이썬에서 외부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가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pip3 수도 항상 붙여야 합니다. pip3 install -r에 requirement.txt 이렇게 입력을 하시기 바라요.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여기에서 얘가 지금 현재 보면은 예, 가져와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얘기 나오죠? 설치가 되어 있다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do pip install 그 다음에 뭐를 좀 설치하냐면요. sudo pip install 그 다음에 toolkit 업그레이드 이렇게 예,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좀 필요하거든요. 예, 필요해가지고요. 저희가 PIP 인스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직접 프롬프트 툴킷이라는 것을 나는 설치를 하겠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하시면은 초기 설치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s 누르시면은 sed.python.py라고 있잖아요. 요것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입력하셔야 하는 건데 잠깐만 제가 좀 확인 좀 할게요. 파이썬 입력하실 때 이게 이 버전으로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sudo 그 다음에 파이썬 3그 다음에 setup.py install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3. 자, 그러면은 위쪽으로 너무 많네요. 예, 위에 됐는데 이렇게 입력을 한 거예요. 예, 파이썬 3 setup py install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이제 설치가 예,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sudo python modbus 그 다음에 console 그 다음에 tcp help라고 입력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한번 동작이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예, 그러면은 설치가 다 됐네요. 예,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예, sudo python, 아니, sudo py modbus console에 tcp 요거.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TCP, 모드버스 TCP IP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그런 옵션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뒤에다가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help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help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요거는 이제 TCP로 우리가 연결을 할 거예요. 그쵸? 시리얼로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시리얼도요, help를 치시면 명령어가 있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어를 시리얼로 하시면요. 또 시리얼과 관련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TCP하고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은 TCP는 IP로 여러분들이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장비에다가 장비에서 직접 이렇게 선을 끌고 와가지고 저희가 시리얼 포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들. 물론 이제 이것들을 IP인 게 원격에서 접속할 필요가 없으면 시리얼로 보통 통신을 많이 하겠죠. 장비에서는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TCP로 우리가 여기에 원격으로 여기에 접속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드버스 서버 모드버스 8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버를 현재 동작하고 있는 여기에 그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TCP라는 것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다 설치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파이썬을 모르더라도 앞에서 제가 명령어 입력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명령어를 진행하시면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저희가 sudo에 그 다음에 콘솔에 TCP, 예, TCP를 호스트로 연결할 겁니다. 호스트라는 것은 IP 주소를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IP 주소가 저는 192.168.140의 135예요. 192.168의 140의 13.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할 거고요.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로컬호스트에 동작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127.0.0.1 이렇게 입력하셔도 될 겁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그 IP 주소 있잖아요. 똑같이 IP를 주소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포트가, 예, 포트가 502 포트죠. 502 기본 포트입니다. 그래서 502 기본 포트로 나는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우선 됩니다. 연결이 돼요. 자, 여기까지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시합니다. 되시면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서버에 연결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런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헬프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이 가능한 이게 헬프 명령어가 나와요. 헬프요. 헬프라고 도움말을 치시면은 이제부터 앞에서 배웠던 그런 용어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 용어들이 조금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레지스트리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코일 정보 같은 거 정보들 어떻게 가져오는가 뭐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앞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들 꼭 여기까지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다음 거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클리어입니다. 어차피 뭐 똑같네요. 네. 자, 헬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동작이 안 되고 뭐 하면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나갑니다. 다음에 EXIT를 누르시면은 예, 바꾸 콘솔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입력을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시면 뒤에 있는 명령어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좀 편하죠. 그래서 read device information. 그쵸? 그 다음에 유닛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원의 유닛을 내가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닛 1 같은 경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닛 정보들을, 이를 정보들을 볼 때는 뭔가 오류들이나 에러 메시지들이 나오잖아. 그게 더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하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만은 우리가 정보들을 이제 조작이나 그런 것들은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에 유닛 같은 걸 내가 접근을 하려고 했더니 접근은 되긴 돼요.
하지만은 이제 정상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앞에서 저희가 프로토콜 정보들 할때 제가 와이어샤크에서 볼 때도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레지스트리 정보들, 여기에 대한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내가 얻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리드, 뭐든지 정보들을 얻을 때는 리드, 코일 정보들 아니면 이런 정보들이고, 홀딩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내가 얻고 싶은데, 어드레스가 0번째라고 하는 건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내가 10개까지 내가 카운트를 얻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유닛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유닛이죠. 유닛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첫 번째 유닛에서 정보들을 얻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0000이라고 뜨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꿔볼까요? 바꿔볼 건데, 요거 정보들을 저희가 뭐 1, 뭐 이렇게, 뭐 1, 뭐 이렇게 정보들을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바꿔보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7번째에서 10번째 이렇게 1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보들이, 바뀐 정보들이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 뜨면은, 네. 제가 코일 정보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 딱 1, 1, 뭐 1. 얘는 이렇게 숫자로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거나 임의적으로 그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한번 바꿔보세요. 네, 저하고 다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바뀐 정보들을 볼수 있냐? 바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키위 누르시면 됩니다. 위에 키. 위쪽 키를 누르시면은 기존에 입력했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요거를 제가 껐다 켜가지고요.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 정보들 하시면은 저희가 금방 1112, 그러면은 11, 11112라고 하면은 바로 얘죠. 1112, 맞죠?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이 이렇게 가능하면은 모든 레지스트리 정보, 코일 정보,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 가져올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뭐,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배웠듯이 와이어샤크로 여러분들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와이어샤크로 확인하시는데, 파일에서 뉴 탭을 여시고, 수도 와이어샤크라고 입력을 하셔서 제가 패킷 정보를 한번 보면 되겠죠? 요것은 앞에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킷 정보를 캡처를 할 때는 와이어샤크에서 ETH0 요거 캡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캡처하시고 한번 이 정보를 한번 이렇게 동작을 시킬 때 저희가 클라이언트 리드 혼이 요거 그대로 입력했던 거 요것을 동작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뒤에 패킷이 딱 잡히죠? 잡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이 패킷 정보들이 이제 어떻게 입력이 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트랜스포 정보들. 지금 현재 이렇게 플래그 정보 같은 경우나 옵션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리스판스 값을 좀 보는 게 낫겠죠? 리스판스 값의 모드버스 값 보시면은 이게 돌아오는 값이죠? 이렇게 현재 보시면 요거는 저희가 이제 리퀘스트 값을 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판스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유니트, 레지스트리 정보에 각각 정보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앞에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원리나 뭐 요거 원리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을 조작을 하고 싶어요. 조작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정보들, 우리가 입력했던 정보들을 선택을 해서 조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정보들 보시면 이제 리드가 아니죠. 라이트죠. 라이트에 내가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조작할 것이냐, 아니면은 코일 정보를 조작할 것이냐라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alues라고 하시고 난 뒤에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순서대로 들어가고, 유니트의 첫 번째에서 어드레스를 내가 addrs 어드레스의 첫 번째 값들의 정보들을 내가 순서대로 10, 11, 12 이런 식으로 난 조작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registered예요. 예, 복수로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values가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예, count3이 나옵니다. 예, count3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버 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쪽에서 얘가 조작이 됐겠죠. 그럼 여기를 확인해 보시면은 10, 11, 12 이렇게 조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위협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이썬 모드버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작위로 뭐 이렇게 계속 랜덤 값으로 해가지고 정보들을 수집하거나 정보들을 조작하거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안 위협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실습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모드버스라는 거 서버들을 하고 그 다음에 몇 개 도구 조작하는 거나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구간들을 이제 본 것이냐. 사실 접근 제어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러한 장비를 제어하는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담당하는 그 서버를 지금 현재 보안 위협들을 테스트를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모드버스라는 그러한 프로토콜들을 제어하는 지금 현재 서버가 여기에 동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장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공격자든 내부 침투했던 어떤 사용자든 아무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여기에 접근을 했을 때 502 포트라는 것이 이렇게 접근 제어가 그냥 열려 있어요. 포트가 그냥 열려 있고 이게 방화벽이든 뭐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이런 보안 위협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이 공격자가 실제 모드버스 파이썬 모드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정보들을 여기에 있는 이 정보들을 여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이죠. 조작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조작이 되면 당연히 얘는 또 같은 데이터 값을 여기다가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장비들을 예, 제어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계속 이제까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드버스의 그런 프로토콜 정보들, 원리들, 그 다음에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위협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서버 대상으로 어떻게 공격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장비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서버들을 또 담당하는 어떤 개인 PC 같은 경우도 있을 거란 것이죠. 개인 PC들. 이 개인 PC들도 이제 어떤 위협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 웹서버, 우리가 웹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재현하는 그러한 환경들도 있습니다. 뒤에서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서버뿐만 아니고 요 서버들에 대해서 어떤 보안 위협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가.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모드버스 그런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제어할 수 있는 파이썬 모드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실습을 마치도록 할게요.